PD님 이제 다음 운동 뭐예요? 네, 다음 해볼 운동은 역도입니다. 역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1일 코치를 하고 오게 된 김희정, 박선영, 유나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역도를 배우러 오늘 네. 온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 스트레칭부터 먼저. 스트레칭. 근데 약간 저 역도는 힘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스트레칭은 원래 모든 운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부상 방지. 하시면 스트레칭 보통 운동 전에 얼마나 하고 시작하시나요, 그러면? 30분 정도를 스트레칭 하면서 폼롤러도 하고 배허리 운동도 해요. 그렇게 하고 기구 운동. 아, 이제 스트레칭은 네.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쓰는 용품이 있는데 이거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세탁은 하셨나요? 네,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이쪽 손목에, 손목 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손목에 탁. 그 선생님은 처음에 역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학교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께서 잘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여자봉이 15kg인데 네. 그걸 한번 프레스를 해보자, 이렇게 미는 걸 해보자 해서 했는데 잘 밀리더라고요. 재능이 있구나.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 역도 시작하셨어요? 제가 역도 시작하기 한 1, 2년 전쯤에 장미란 선수가 한창 베이징 올림픽 막 하실 때였는데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그냥 힘이 세가지고 시작을 언제 하셨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그때 힘이 세셨던 거예요? 힘이 센 거는 어린이집 때부터 셌어요. 힘이 세면 좋긴 한데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죠. 다 힘이 센 건 아니에요. 기본인데 일단 먼저 데드립이라고 바닥에서 기구를 끌어올리는 거 기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자봉은 15kg 봉이라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 막대기가 15kg? 네네네. 지금 시선을 하고. 아니, 시선을 하고 앞에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일어날까요? 오. 한 개 더 해볼까요? 네. 그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면 되나요? 자세 너무 좋아요 지금. 다시. 어?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오늘만 하고 안 할 거니까. 보통 몇 킬로 정도 들면은 일반인 치고는 잘하는 건가요? 100킬로? 네.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한 35킬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럼 시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잡고. 네. 잡고. 네, 어깨 넓이만큼. 어깨 넓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선생님처럼 아까 정면을 앞에 보고. 힘! 오! 내리시면 됩니다. 가벼운데 이거? 어? 가벼워요? 좀 더 올려볼까요? 올려볼까요? 허리! 오! 약간 뚜둑했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션으로 해서 데드리프트 들기 한번 제작진이랑 대결하는 거 대결? 한번. 들기요? 네. 저 지금 방금 처음 배웠는데 피디님 솔직하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헬린입니다. 일단 50부터 그러면 몸 풀기로 그지? 오! 55kg. 오! 제리 용기를 주세요. 도전! 빠지게 같이! 쭉! 오! 60kg 뽑아보겠습니다. 오! 오! 오. 65kg? 힙! 어. 장난 아니고, 진짜 장난 아니고. 됐어요, 한 번에! 어. 아유, 아쉽다. 데드리프트 대결은 저의 패배로. 네. 지금까지는 이 인상 용상이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 시작한 기초였고요. 인상은 인상을 쓰면서 하는 운동이고요. 네. 용상은 용을 쓰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해요. 인상은 넓게 잡고 네. 한 번에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 용상은 목에 한번 걸쳐서 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 선을 맞춰주고 잡고 비 비 심판이 누르기 전과 성공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용상은 목에 한번 올리고 네. 뻗는 거. 이것도 똑같이 네. 어깨 넓이로 발하고요. 인상 여기는 용상.
아, 다리를 모아서 내려야지 성공이에요? 모으면 삐 해주면 내려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번에 힘주고, 힘주고! 아! 근데 이거 약간 국룰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막 한번 되나요? 이렇게 한번 탁 찍어보세요. 한번 찍을까요? 네, 한번 찍고. 찍고 이렇게 바르면 돼요? 네. 네. 오, 멋있다, 멋있다. 1차 시기 25kg. 도전! 도전! 같이 힘! 힘! 아. 1차 시기 실패. 네, 실패. 앉아서 쉬다가 2분 타임 있겠습니다. 인상 2차 시기. 한 번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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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5 들었어요, 피디님. 아이스크림 쏘셔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가볍게. 진짜 가볍겠다. 오늘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잘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션을 성공해서 약간 뿌듯하네요. 저희도 너무 뿌듯하네요. 아. 앞으로의 이 역도 인생에 있어서 각오? 아니 단기 목표? 이런 게 있으시다면? 체전 금메달? 저는 체전 금메달? 기록 높이기. 아, 국가대표 이번에 선발되셨다고. 국가대표 선발되셨는데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준비나 이런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선수촌에 만나고 잘해요. 전선 선수촌 가서 훈련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빛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팀을 보실게 열심히 할게요. 오늘 진짜 즐겁게 되게 자신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팅 다 같이 한번 하면서 박력 있게 기운을 내서 김혜씨 역도 화이팅!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운동 뭐예요, 비디님? 다음 운동은 내가 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